제가 2010년에 7집 앨범을 냈었는데, 그때 7집 앨범을 작업을 하면서, 다시는, 그때 이미 그 디지털 시장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고요. 그리고 싱글 앨범 위주로 이제 활동하는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던 때였어요. 그래서 이 앨범을 내고 나서 다시 정규 앨범을 작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상 했었고, 언제가 나올지 참 장담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굉장히 큰 공백이 생기고 뮤지션으로서의 거의 이렇게 삶이 다시 이렇게 중지됐다가 있죠. 네 저는 마치 그때 당시에는 다시는 음반 활동이나 뭐 무대 활동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정말 굳게 들었었어요. 육아를 하면서 그래서 음악 하는 것처럼 육아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마치 직업을 바꾼 것처럼 생각해서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내면서 아이가, 시간은 흐르고 아이는 크고 또 저만의 시간이 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 시간이 생기면서 이제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던 원래 본질의 저의 모습이 또 나오게 되는데, 워낙 오랫동안 그 이후로 어떤 무대 활동은 했었지만 오랫동안 앨범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박기영이라는 이름 자체로 정규 앨범을 내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많이 망설였어요. 그런데 4개 프로젝트를 2016년 12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더 용기를 얻게 된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음반 시장의 여러 가지 동향들도 보고 하면서 아, 이제는 어떤 들어주길 바라면서 앨범을 내는 그게 아니라, 그냥 어차피 다 듣지 못할 테니,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작업한 결과물들이 이제 모이고 쌓이게 됐죠. 그 시간이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.